지금부터 대웅, GV, 현대바이오, 하나마이크로 이렇게 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인데 대웅은 대웅은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에요. 대웅 지주사 지주사 관련되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던져주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하락을 하다가 지금 횡보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항상 이제 대응 전략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대응 전략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 좀 잡아줄 것들은 지금 딱 지지구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15,900원짜리 15,900원짜리 정도 지금 지지받아주는 구간이 생겼는데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전에 있을 때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아줬던 구간들 여기 이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저항 세기로 보면은 강도 5단계 중에서 한 4단계 정도? 딱 4단계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적당한 지지 구간이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좀 낙폭이 좀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손절가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5,900원짜리 좀 지지받아준 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매도해 주시면서 물량 던져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대로 물량 본다라고 하면은 2만원대 정도까지 볼만할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 한 17,500원 정도 내외 정도로 해서 물량들 던져주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혹시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물량들 던져서 잔고 확보해 주신 계좌 지켜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은 보유는 양호 하나 손절가 이탈하게 됐었을 때 손절가 15,900원짜리 이탈했었을 때 손절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자 다음 GV라는 종목이 공작기계 또는 LED 이런 쪽 종목이고 환기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자 오늘 드디어 좀 돌파봉이 다시 한번 더 나와주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돌파봉은 항상 얘기하죠. 돌파봉이 나왔을 땐 주가가 버텨주고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자 GV GV는 지금 아직 오늘 수급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볼 텐데 자 일단은 버텨주고 여기서 지지구간 받아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버텨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 1,500원 1,500원짜리 최근에 다행히 외국인들도 매수 물량들 잡아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움직여주는 것들 보면서 더 잡아줄 거라 생각을 좀 해요. 더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는 긍정적 단타 단기로 봐야 될지 스윙으로 봐야 될지 봐야 되니까 기업 분석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망이 어떨지 단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한번 정도 상승을 줄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뭐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매출액은 10%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좀 안정화가 좀 되고 분명 LED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공작기계 관련주들은 분명 나중에 IT 부품 뭐 소부장주들 좀 많이 움직여줄 때 같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메인으로 움직여주는 건 아닌데 같이 움직여줄 수는 있어요. 같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스윙이나 중장기 대신에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단타 단기 정도까지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혹시 공시로도 또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시 한번 볼게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전환가액 조정 나왔네요. 공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크게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환가액 조정인데
일단은 단타 단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 단기까지만. 전환가격 조정 얘기 나왔으니까 다행히.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오늘 거래량은 19만 주 정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바이오 매수가가 얼마인지 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올려주실 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자 일단은 지금 주가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무난무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요. 뭐 그렇게 힘들지도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그냥 좀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좀 따라가기 쉬운데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나왔던 거는 여기 1800원 정도 자리 좀 돼요. 1800원 자리쯤 지금 되는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은 그동안 굉장히 지지를 강하게 받쳐줬던 구간입니다. 강도로 따지면 5점 만점에 5점짜리 구간이에요. 여기가 딱. 근데 그 구간을 지금 뚫어주고 올라와줬습니다. 근데 강하게 뚫어준 건 아니에요. 장대 양봉을 길게 뽑아준 건 아닙니다. 돌파봉이라고는 좀 애매하고 신호탄이라고도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뚫어주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이 그냥 파동을 타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1800원 자리를 좀 잘 지지를 받아주는 걸 보시면서 매매 대응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1800원 자리 지지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보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800원 자리 좀 지지 보면서 보면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잘 대응하시면은 현대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1800원 자리 지지받아주는 거 체크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소재 아니요 시스템 반도체랑 그 다음에 장비랑 부품 관련주의 종목이요. 장비랑 부품 관련주들 지금 4600원 자리 좀 지지 받아주면서 올라왔었을 때 여기 박스권 자리들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져요. 5140원 자리 좀 박스권 자리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종목 매수한다라고 하면 위에서 조금 그 다음에 중간에서 그 다음에 하단에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매수를 하면서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갈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만 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저기 공시에도 큰 문제 없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흑자 저는 지금 종목 볼 때 뭐 아직 흑자니까 부채들이 조금 많이 는 게 불안 요소긴 해요. 부채가 좀 는 게 불안 요소긴 합니다. 근데 1000억 늘었고 그 다음에 300억 늘었는데 뭐 7 몇 억이죠? 800억? 800억 정도 는 거는 그래도 감안할 만 하겠다. 이 정도는 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4월달에 이슈 나왔던 거 빼고는 뭐 크게 이슈 나오는 것도 없고 기업적으로는 타격을 주거나 뭐 문제를 주거나 악재를 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우선 4600원 자리까지는 좀 4630원 자리? 4630원 자리까지만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상단가는 5140원 자리 정도까지만 지켜보면서 밑에서 매수했다가 반등 나왔을 때 수익권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뚫어주었을 때 홀딩했다가 추가적인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홀딩하시거나 아니면은 매수해놓고 기다렸다가 수익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잘 정리하셔서 이 종목도 나중에 수익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조금만 잘 대응하시면 네 종목 다 탈출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거나 힘드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